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이 안 좋아요. 노래를 많이 부르고 그래가지고 그런지 말도 많이 하고, 목이 안 좋습니다. 주 5일 잘라면 내가 봤을 때 하루에 3시간, 4시간 방송하고 꺼야 돼. 앞만 봐도. 나이가 먹어가지고 방송 오래 하기가 힘들어. 아우, 죽겠고 이제. 아우, 진짜 어떻게 언제까지 이렇게 사냐 내가. 피곤해요, 피곤해. 이럴 거였으면 대기업이나 들어갈 걸. 아휴, 이럴 거였으면 정말 대기업이나 들어가가지고 회사원 저 월급쟁이나 할걸 그랬어요. 아유. 뭐가 막말이야 이게? 네 생긴 게막 생겨가지고 그런 거지. 새로운 보법이다. 새로운 보법. 기습 외모비야. 말이 좀 심했다. 배부른 소리 안에 50억 있으면서. 50억 있으면 이렇게 안 살지, 임마. 50억은 커녕 1억도 없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진짜. 짜증나게, 진짜. 씨. 돈 없어 죽겠구만, 씨. 돈 없어갖고, 이씨. 베트남 티셔츠 입고 있잖아. 짭투시. 나 힘들어. 힘들다, 힘들다. 50억 있으면 방송하겠나? 안 하진 않지.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안 하진 않는데, 이렇게까지 쳇바퀴 돌듯이 안 살지. 저 해외 좀 다녀올게요. 이번에 프랑스 갔다 올 건데 가서 좀 영상도 많이 찍고 그러고 올려고요. 예. 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갔다 오면서 뭐 여행 영상 찍어가지고 올리고 진짜 그렇게 살겠지. 방송을 좀 여유롭게 하겠다 이 말이지 내 말은. 50억 있으면 재산 어떻게 굴릴 거냐고? 그냥 쓰고 살지. 뭘 그걸 굴려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뭐 얼마나 잘 살라고? 그냥 돈 쓰고 살게. 돈 그냥 쓰고 살게. 그게 맞아. 뭔 재테크야, 재테크가. 재테크 하다가 꼬꾸라질 수도 있는데. 코인 100만 원 올랐더라? 그냥 가만히 500만 원 됐을 때, 아, 그냥 내 코인은 휴지 조각 되겠구나 했는데, 또 100만 원 올랐더라고. 신기해. 가끔씩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봐줘야 되나 봐. 요즘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아니고, 보름에 한 번씩 봐주는 것 같아. 내 코인에 대해서. 앙키 뭐지? 코트형 타임. 아, 나티브 왔어. 어서 오고. 자리해라. 고맙다. 너는 항상 올 때마다 300개씩 쏘냐? 진짜 이뻐 죽겠어. 아주 그냥 뽀뽀해 주고 싶네. 너가 여자였다면 말이야. 매도할 가격도 미리 생각해 두라고. 아, 그냥 나는 뭐 그냥 냅둘 거야. 냅두고. 그 코인을 나는 내 자식에게 물려줄게. 나중에 그 코인의 가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아버지, 왜 이거밖에 없어요? 그거 내가 아냐? 코인이 떨어진 것을? 처음엔 임마 그거 1,000만 원이었어 임마. 어떡할 건데? 뭐그 떨어진 걸 내가 뭐 어떻게 책임져? 아버지, 이런 걸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잘 써라. 그 처음엔 1,000만 원이었다. 세상에, 이게 1,000만 원이었어 처음에? 와, 1,000만 원 누구 코에 붙여요 아버지? 그냥 써 임마, 까불지 말고. 아포테크 아들도 똥보일까요?
넉맘 소스를 주고 싶네. 아포테키에게는. 응, 넉맘. 응, 넉맘. 넉맘 소스에 밥이나 비벼 먹어. 요즘 전성기 폼이네. 네가 뭔데 날 판단해. 어? 네가 뭔데 날 판단해. 윗나라팀. This is competition. 나가 씨발 하정우 실장 개새끼야. 저 새끼 하정무 실장인가 그 새끼잖아. 허정무. 허정무 미친 새끼 저거. 블랙을 한 10개 당했나? 넌 병 있냐? 하정우 실장아, 나 보다 이참에 한번 물어보자. 너 병 있는 애 아님? 허정무 실장인가 걔잖아, 너. 하정무인가. 아프리카 부캐가 10개가 넘지, 너. 아, 진짜 닉네임 쳐봐봐. 허정무 치면 개만이 나올걸? 악성 종양 같은 인간? 어제부터 채팅 치는 거 되게 꼴사납던데,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내가 네 모를 줄 알고 채팅을 치네? 원래는 박정무 실장이야. 뒤지고 싶니? 박정무 실장 말해봐. 말을 해보라고. 내가 개 취급해도 언제나 떠나지 못하고 다시 요요처럼 돌아오는, 어? 스스로 적세찬 바보야. 왜 그렇게 블랙을 당하고도 와가지고 내 앞에서 면상 비추고 있니? 재수없게. 난 널 보면 재수가 없어, 박정무 실장아. 이쯤 되면은 거의 악연 아니니, 악연? 실컷 두들겨 맞고도 또 블랙 당하고 또 블랙 당하고 또 얼마 후 잊혀질 때쯤 되면 또 기어들어와가지고 채팅치고 있고. 근데 인생을 왜 그렇게 사는 거니? 어? 인생을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뭐 너 뒤가 있는 거야? 뭔가 너가 뭐 이렇게 좀 너를 뭐 스스로 지킬 만한 뭔가 그런 게 있는 거야? 이해가 안 가. 닉네임은 뭔가 하나 어떤 패턴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뭔가 내 자신이라는 걸 알리면서 그거 하나의 좀 스토킹 같은 거야. 아무리 쳐내도 부캐 만들어갖고 기어들어오는 거 보면은 아프리카 그 아이디가 얼마인지 모르겠네. 채팅 치지 말고 찌그러져 있어. 응? 방송 못 보게 내가 못하잖아. IP 밴을 시킬 수도 없는 거고 하드웨어 밴을 때릴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찌그러져 있어라. 까불지 말고 알았냐? 대답 안 하면 그 아이디도 블랙한다. 대답 5 4 3 2 1 블랙해. 버러지 같은 새끼. 꼴에 일량한 아주 알량한 그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어떻게든지 한번 내가 지금 모를 줄 알고 아이디만 상관없어? 얘기 안 했잖아. 계속 얘기 안 하고 있지 않아? 네. 버러지 같은 놈. 아 진짜 좋은 분들 참 많은데. 딱 두 마디 했어요. 참 좋은 분들 많은데 그죠? 저런 애들 때문에 인터넷 인간들이 참 싫어진다는 거지. 왜 풍을 많이 쌌건 어쨌건 나는 아주 저렇게 음습한 인간들 정말 싫어해요. 예, 사람이 좀 밝아야지. 아우 저렇게 계속 블랙을 해도 기어들어와가지고 방송을 못 떠나고 저렇게 구천을 떠도는 지방령 마냥. 예? 아니 어떻게 지평좌표계로 고정을 하셨어요? 예? 방아쇠를 그냥 저 크로스헤어를 갖다 미간에다 그냥 고정시켜가지고 빵 싸버릴까 보다. 버러지 같은 놈 새끼. 겨들어와가지고 계속 저러고 있는 거 봐. 이해를 못하겠어 정말. 머저리 같은 놈. 자존심도 없나 봐. 벨도 없나 봐. 네가 남자냐? 아우 지긋지긋하다. 저런 인간들 상대하는 것도. 씨, 내가 그냥 진짜 대기업 들어갔었어야 됐어. 내가 지금 회사 생활했으면 차라리 더 나았겠어. 진짜로. 아, 하이닉스나 들어갈 걸 그랬다.
회사 생활을 내가 왜 안 해봤니? 네이버에서만 7년, 구글에서만 14년 근무했어. 아주 그냥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예. 배운 사람은 그렇게 안 하지. 어렵게 얻어낸 직장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회사 생활 잘하려고 하고 누구랑 트러블 안 일으키려고 하겠지. 근무 조건, 근무 환경이 너무 족같아요. 인방이 진짜. 예. 그렇지만 넌 돈을 벌잖아. 고투야, 어제도 2만 개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 가만히 있으면은 방송하고 그냥 궁둥짝 붙여놓고 몇 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있으면 알아서 쏴주나? 여러분이 쏜 거야? 아니잖아. 다 푸딩님이 주시는 거지. 그쵸, 푸딩님? 아, 너무 피곤해 죽겠습니다, 그냥. 아, 이게. 피곤해 죽겠어요. 왜 이렇게 피곤하냐고, 만성피로 이렇게 시돌리냐고. 나이가 나이인지라 앉아가지고 입 타는 것도 이렇게 힘드네. 야, 앉아가지고 그냥 뭐 말만 그렇게 계속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뭐가 힘드냐. 어? 어저께 2만 개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 고투야. 네가 쌌냐 이 말이야. 도돌이 편해. 그만합시다. 홍삼. 아이, 몰라. 피곤하다. 아. 성형할 생각 없나요? 코만 해도 얼굴선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성형 안 해도 본판 이 정도면은 살만해. 10억 있으면 은퇴 가능하신가요? 10억은 10년 전에도 없었고요. 20년 전에도 없었고요. 앞으로 10년 후로도 없을 예정입니다. 1억도 없습니다. 아. 금토일. 오늘 이제 금요일자 방송이죠. 금토일. 아. 얼마 있다 얘기하는 거 재밌대가리도 없고 짜증이 나려고 하니까 그만하세요. 같은 패턴의 채팅도 뭔가 좀 피로감이 있네요.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하지 말라면 하지 마. 플렉 당하지 말고.
슈퍼마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샤추가 안 했어요. 예. 미치도록 오늘 쉬고 싶다. 미치도록 휴방 마렵다. 그러나 오늘 쉬면 주 어제 주 4일이 되는 거 아니다. 주 3일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방송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뭐 이러냐? 방송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 하루 쉬어버리면 그냥 막 주 4일이 돼버리고 주 3일이 돼버리고 막 이래버리네. 아이 개같네 진짜. 아니 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일주일치로 보면 되게 허접해 보이고 이렇게 되게 없어 보이냐. 응? 모르겠어요. 오늘은 그냥 좀 매우 방송을 대충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네요. 아. 야, 꺼져. 뭐 엑셀이야, 엑셀이. 네 면상이나 엑셀을 쳐라. 개자식아. 네 면상에 있는 여드름 개수와 기미 개수와 블랙헤드 개수를 좀 엑셀 쳐가지고 좀 이렇게 나눠봐. 멍청한 등신 같은 놈 새끼야. 방송 돌아다니면서 걔 헛소리 짓거리지 말고 네 인생이나 챙기지. 왜 항상 저 새끼들은 남이 돈 버는 거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자의탁에 갖고 헤헤 우리 BJ는 헤헤헤 오늘 100만 개 받았다 하하하. 네 인생은 거지잖아. 그 뭘 자꾸 그런 걸 갖다가 계속 얘기를 해가면서 엑셀 안 하시나요? 무슨 시발 네가 인생 컨설팅 하냐? 도라이 같은 새끼야. 그 네 갈 길 가고 네 가르마 잘 타. 까불지 말고 깝싸지 말고 불쌍한 이 종자야. 응? 불쌍한 중생아. 아휴 시발 뭐하고 가짜는 소리 하면 그냥 비틀어버리고 싶어 손가락을. 왜 저러나 싶어. 어? 죄송해요. 오늘 자꾸 욕 나오고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내가 좀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아, 나 왜 이러냐. 죄송해요. 진짜 오늘 좀 신경이 예민한 것 같네.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오늘 좀 짤방해야겠다, 여러분들. 내가 오늘 보니까 굉장히 예민하네. 님들 웃기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뭔가 울분에 차가지고 자꾸 뭐 말 한마디에 저렇게 막 10마디 해가면서 그냥 사람 한 명 조업해는 게 옛날 버릇 나오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짜잔해. 감사합니다.
오케이. 즐겁게 방송해 줄게. 웃으면서 바로 가면 써 줄게. 오케이. 좋다. 우리 푸딩 님께서 예, 또 아, 정말 매번 매일 매 순간 항상 감사합니다. 푸딩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제 행복지수가 매우 올랐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다른 시청자분들 조금 서운하실 수 있으니까 한 50% 정도 올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진짜. 예. 진짜예요. 진짜 저 우리 저 푸딩님이 오고 나서 엄청 그 행복 지수가 올랐어요. 이제 이런 거 안 해, 이런 거 안 하잖아 내가. 이런 것도 안 하잖아. 컨텐츠 상차림 비용도. 푸딩님 오면서 행복 지수 늘고 영도 생기면서 행복 지수 좀 늘었죠. 예. 감사합니다 진짜. 아, 풍 다시 잘 받는 거 보니까 기분 좋아. 아유, 그렇게 기분 좋아해 주니까 다행이네. 아직도 뭐 내가 방송을 대충 한다고 생각하고 방송을 뭐 되게 날로 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뭐든지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되게 그 사람이 한 일이 되게 쉬워 보이고 단순해 보이면 그 사람 일을 참 잘하는 거라던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진짜 찐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더라고. 내가 뭐 알아달라 인정욕구가 생겨갖고 여러분들한테 아, 이 일도 힘들어요, 아우 앉아가지고 주둥아리 터는 거 너무 힘드네요, 이게 아니라 이 진짜 좀 그 원래 사람은 서는 곳에 따라 풍경이 달라 보이잖아요. 예, 각자 어떤 일에 대한 고충이 있고 그런 건데 오늘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잠도 잘 만큼 자고 했는데 목도 안 좋고. 그래서 일주일에 내가 5일을 약속을 하고 5일 하면서 7시간 이상 하는 거를 나는 항상 이제 우리끼리 하는 어떤 암묵적인 룰 같은 느낌으로 그거를 계속 지키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나이도 먹고 하는데 컨디션은 뭐 매번 좋을 수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 몸이 좀 피곤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되게 좀 힘든 날이 좀 있는데 그게 오늘이야. 근데 이거 뭐 내가 느끼는 거랑 현실이랑 너무 다른 거지. 내가 느끼는 거는 아, 나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오늘 쉬어버리면 일주일에 3일밖에 방송한 게 아닌 거야. 목요일하고 아 화요일 했지. 화요일 했어. 어, 화, 목, 토, 일, 4일밖에 안 한 거가 되는 거지. 그 화요일도 사실 저번 주 보충방송이었는데 뭔가 계속 밀리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꾸 후회가 들 때가 있어요. 그냥 대기업 회사에 들어가서 그냥 월급쟁이를 하고 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 여기저기서 스카우트가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좀 예. 여기저기서 기업에서 데려가려고 해서 그랬었는데 예. 그거를 다 뿌리치고 방송해야 된다며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사실 조금 후회가 돼요. 예. 제가 그냥 회사 생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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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회사 생활은 업무거리가 있잖아. 업무거리.
편의점 알바라도 해보라고. 아, 누군 알바 안 해봤는 줄 알아 봐. 내가 그냥 집에서 백수 생활하다 그냥 바로 그냥 방송 와갖고 인생 역전한 줄 아나 보네. 고생 뒤지겠어요 저도.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편의점 빼고 다 해봤어. 편의점은 내가 계산 잘못해갖고 바코드 찍는 게 좀 뭔가 이게 그 좀 계산 잘못해가지고 문제 생길까봐 괜히 두려워갖고 편의점은 너무 빡센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빡센 일들을 무지하게 했지. 뭐 마트에서 일했지, 식당에서 일했지, 호프집에서 일했지, 라이브 카페에서 일했지, 노가다 뛰었지, 치킨집에서 치킨 튀기면서 초벌했지. 안 해본 일이 없다 진짜. 뭐 청소했지, 전단지 알바했지. 뭐 안 한 일이 없어. 낚시하는 아저씨들한테 가가지고 뭐 저기 갖다 주고 그런 일도 했었지. 방갈로에서 별일 다 했네 별일을. 그리고 이제 그 저기 의정부 쪽에서 아빠방에 에이스로 한 7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강남 쪽 정바 선수 생활 좀 하다가 호스트 쪽에서 좀 얼굴 많이 알려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네 간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예 호스트바에서 한 강남에서 8년 그리고 의정부 쪽에서 한 7년 정도 근무했어요. 예. 아 비스트보이즈 그 이야기가 저한테 이제 감독님 오셔가지고 자문을 많이 구하셨어요. 예, 이 업계 최고가 누구냐 해가지고 물어가지고 저한테 오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아니요. 저 윤계상 역할이에요. 아 마지막 엔딩은 다른 그 저기 픽션이 가미된 거고요. 네. 예, 저 호스트 업계에서 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호스트 업계에서. 예. 훈이라고 하면 다 알아요. 훈이라고 하면은. 예. 전설이었죠. 예, 거의 뭐. 제가 이제 상대하던 손님들은 이제 약간 좀 왕실? 뭐, 베네수엘라라든지, 뭐, 이집트라든지, 그쪽에 이제 왕실에서 이제 한국에 이제 와가지고, 뭐, 여행 와가지고, 뭐, 그럴 때 이제 뭐, 예, 재벌 2세? 3세? 이제 뭐, 그, 따님 분들? 그분들이랑 좀 이렇게 술잔을. 예, 예, 예. 모로코의 그 공주님을 한번 대접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전용기에 저를 태우려고 하더라고요. 전용기에. 그래서 그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모로코에 오면 모로코 한국에 오면 예, 어마어마한 부를 안겨줄 수 있다. 몸만 와라. 얼굴도 꽤나 이뻤어요. 약간 바바라 팔빈 닮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고민하다가 No. I miss you. Get the fuck are you doing, Morocco? what the fuck are you doing? 바이바이. 이렇게 하니까 갔어요. 네. 야 날피야 오늘 형 저녁밥에 뭐 약 탔었냐? 아 그만하세요.
조만간 모로코로 가려고요 다시. 예. 그때 놓쳤던 게 너무 아쉬워서 조만간 방송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모로코로 가겠습니다. 공주님한테. 예. 'm coming for you, Morocco. 구순염이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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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 피곤해. 만성 피로 뒤져버리겠다 정말. 하지만 푸딩님께서 오늘 만두 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에 절대로 익숙해져서는 안 돼요. 매번 방송하는 날마다 만두 개씩 싸주니까 이게 당연한 건 줄 알면 푸딩님이 안 계실 때나 뭐 못 오실 때나 아니 발길을 끊으셨을 때 그때 저는 어떻게 될까요? 방송하기 더 싫어지겠죠. 예. 없는 거로 생각을 하고 항상 방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받은 걸로 쉴 테니까 빨리 다들 만개 채우세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래야 제가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물컵에 이제 컵에 물이 반이나 차있는데 응 물이 없네 수준이야 나는. 응 물이 없네. 어 만땅 따라줘 이런 느낌이죠. 아 뭘 좀 먹을까? 먹으면 좀 기분이 좋아질라나. 어저께 다시 보기를 켜놨었네. 예. 예, 제가 가는기가 먹어가지고 소리를 좀 크게 해놨어요. 예. 아 그리고 저기 그 뭐냐 저거 아 폴드 6 링크 좀 띄워봐봐 랄프야. 어 좀 보자 사양 좀. 이제 드디어 폰 바꿀 때가 됐다. 드디어 폴드 6가 나오다니. 삼성전자 있을 거야. 네 220만 원이요. 어? 예? 핸드폰이 220만 원이요? 1테라는 260만 원이요? 예? 몸이 굳어버리네. 근데 얇다. 드레스는. 비싸다. 오늘 오프닝은 랄프야. 그냥 내가 저기 녹화 누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안 했어. 그냥 좀 잘라야겠다. 예. 어. 지금부터 할게요. 지금부터 녹화하지 말고 그냥 어디부터 할까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화면 키면서부터 그걸로 해야지. 오케이. 어. 빼라는 줄 알고 형이 지금 그 풀이 죽은 모습 때문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욕짓거리 하면 사람들 좋아하잖아. 맞는 말인가? 밥을 뭘 먹지?
거기다 시켜라. 육회 그때 시켰던 집 그대로. 12시 넘으면 아니야 지금 열어서 빨리 시켜 빨리 시켜. 형 갤럭시 링은 살 생각 없어? 아직 안 나왔잖아 갤럭시 링. 나와야 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니 이 녀석아. 나왔어? 안 사. 제가 한 번도 장신구를 해본 적이 없어갖고 만약에 뭐 팔찌가 됐건 반지가 됐건 이게 시계가 됐건 이런 거 차고 있으면은 좀 뭔가 좀 기분이 좋을라나요? 아니면 뭔가 걸리적거린 느낌 들어가지고 별로일까요? 예. 살면서 한 번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커플링도 항상 빼놓고 다녔었어요. 예. 잊어먹고 그래가지고. 귀뚜레? 뭔 귀뚜레? 저 귀걸이? 귀걸이는 안 하지. 팔찌는 좀 할 만한 듯. 팔찌도 시디가 있잖아요. 갤럭시 워치. 갤럭시 워치를 하나 살까? 새로 나오긴 했어요. 일단 좀 봅시다. 뭐가 있는지. 영도 켜놓을게요 그냥. 여러분들 오늘 좀 오프닝 길어질 것 같으니까 영도를 킵시다. 네. 오늘 영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저희가 오늘 컨텐츠를 조금 늦게 하거나 뭘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방송을 내가 너무 좀 뭔가 이게 오늘 되게 피로감을 많이 느껴갖고 그리고 좀 약간 따분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뭔가 내가 재밌고 내가 관심 가고 내가 즐거운 걸 하고 싶을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은. 그래서 예, 오늘 좀 영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약간 오늘 좀 노는 날처럼 푸딩님 말처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크온 해주실 수 있으면 꺼져. 야 꺼져. 재수없는 소리 하고 있어. 꺼져.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이거야? 노래 커버 컨텐츠 언제 하나요? 노래 커버 컨텐츠는 토요일 날 합니다. 좀 찾아봐라 이 자식아. 이 양은 냄비 대가리 새끼야. 어? 니들 보라고 계속 공지 쓰고 계속 커뮤니티 글 올리고. 아 언제까지 할까 이거를? 어? 뭐 다산 콜센터야? 어우 지겨워 그냥 진짜 질문하는 거. 너 야야야야야 야 임마 야 이 새끼야 일로 와봐. 뒤질래 너? 요거 가만 있어보자. 나나나나나나나나 자 볼게요. 폴드6가 나왔답니다. 폴드6 자급제를 써갖고 요즘은 그 뭐냐 그거를 많이 하던데. 무슨 요금제였나? 알뜰 요금제? 요즘은 자급제를 사가지고 알뜰을 쓴대. 알뜰을 그렇게 하면 엄청 줄어든다 그러던데 통신요금이. 대세래 알뜰 요금제가. 자급제는 저기 통신사가 구분이 없잖아요. 알뜰 100기가 요금제.
1만원 후반대. 6개월 동안 월 100기가 다 소진했을 때, 6개월 동안 18,700원. 6개월 이후에 갈아타는 요금제. 야, 6개월 동안 18,700원을 내고, 아니, 한 번에 달에 18,700원이 아니라 6개월, 아니지? 달이지. 네. 그리고 형은 이걸 볼 필요가 없는 게, 형은 지금 통합 할인돼 있잖아요, 3개. 할인돼 있어가지고, 그거 쓰는 게 더 이득이. 이거 폰 하나 바꾸잖아요? 인터넷 요금 2만원 올라가고요. 그렇게 돼. 저 TV도 저희가 안 쓰는데 해놓은 거잖아요. 돼 있잖아요, 결합돼 있어가지고. 아, 근데 5G가 안 되고 LTE네? 네. 좀 별로네. 결합돼 있어도 오히려 손해요, 형. 그리고 형 KT 쓴 지 뭐 십몇 년 됐죠? 그거 날라가잖아요. 알뜰 쓰면은 그런 걸 안 해주는구나. 싸가지 없네, 통신사들. 좀 개혁 좀 안 일어나냐, 통신사? 유튜브 무슨 뭐 끼어 팔기니 뭐니 그런 거 잡아 족칠 생각하지 말고 공정위에서 통신사나 좀 잡아 족쳐라. 그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일테라로 사야겠지, 살려면은. 와, 하얀색 나왔어? 이쁘네. 오, 이거 뭔가 약간 좀 그거 느낌 난다. 그, 카본? 남자들이 또 카본에 환장하는데. 화이트 개 이쁘네, 뭔가. 나는 폴드가 왜 하얀색 안 나오나 했거든? 이거 괜찮네. 하얀색. 하얀색에다가, 눈에 좀 잘 띄게. 게임하려면 폴드가. 나는 게임을 안 하니까, 상관없어. 근데, 색깔, 색상 좀 보자. 아유. 지금 쓰는 폰을 갖다가 되게 저렴하게 팔아야겠다. 이럴라고 내가 또 얼마 전에 AS 받아가지고 배터리랑 다 교체됐지? 디스플레이랑. 거의 새 거지, 내 거. 몇 개월 안 됐지, 그게? 올해 3월달인가 그랬으니까. 어우, 가격이네, 진짜 사악하네. 아니, 무슨 핸드폰이 300만원 가까이 되냐. 아이, 개 같은 거 정말 짜증나는구만. 너무 비싸네. 어? 아이, 개같이 비싸. AI 기능이 지리긴 하던데. AI 기능이 지리긴 하더라. 갤럭시 AI. 펜도 있구만. 난 디자인을 좀 봐야 돼. 가장 가벼운 239g. 239g이면 많이 가벼워졌긴 했다. 가장 얇은 5.6mm. 요, 슬림해졌네. 손 안에서 펼쳐지는 완벽함. 실버 섀도우, 핑크, 네이비, 그래프티드 블랙이구나, 이번에 나오는 게. 섀도우. 야, 근데 화이트보다는, 화이트는 뭔가 좀 그렇다. 그래프티드 블랙이 졸라 이쁘네. 크래프티드.
약간 카본 느낌 나고 보니까 조금 뭐랄까 좀 고급지네. 근데 어차피 범퍼 케이스 쓸 거라고 의미는 없어요 색깔. AI. 서클 투 서치 이거는 나도 할 줄 아는데. 보이스 레코딩. 에스펜 폴드 에디션이 따로 있네. 폴드 에디션. 폴드에 들어가는 펜. 수납이 어디에 되려나? 따로 가지고 다녀야 될 건 아닌 것 같고. 어딘가에 수납 되겠지. 힌지 같은 데다가. 사진 편집 이거는 기능 지금도 난 쓰고 있고. AI, 그러니까 이걸 산다 그래서 AI 기능이 더 좋아지고 그런 건 없어. 지금 내 폰도 되니까. 아, 이게 좀 난 기대되네. 이게 파파고보다 훨씬 더 빠를 거야. 그리고 더 자연스러울걸? 파파고보다 훨씬 나을 거야, 이게. 얘가 지금. 삼성에서 AI에다 투자 많이 해가지고. 폴드 4죠? 폴드 4. 바꿀 때 되긴 했어. 실시간 통역, 외국어 통역도 자신있게. 맞아. 통화가 지리긴 해. 이게 통화가 개쩔드만. 갤럭시로 외국에 전화해가지고 외국에 무슨 호텔을 예약하는 거를 보여줘. 아, 안녕하세요. 이번에 뭐 트리바고에서 예약했는데 7시 20분에 제 이름은 뭐 박창섭이고요. 7시 20분에 402호 예약했습니다. 딱 이제 얘기에 딱 가. 그럼 그쪽에서 막 뭐라고 이제 얘기해. 아, 네, 확인이 됐습니다. 언제쯤 오시나요? 예, 짐 가지고 오시나요? 뭐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은 그걸 그대로 통역이 돼가지고 빠르게 전달이 돼. 막힘이 없어, 거의. 근데 S24도 되긴 해요. S24는 되지. 돼야지, 걔는. 걔 안 되면은 걔 그거 산 사람들 엄청 반발이 심할 텐데. 맞죠. 링크가 요겁니다. 야, CPU, GPU. 아, 이제 좀 비싸긴 하다. 이게 260만 원이면 시벨 며칠을 일해야 되는 거야, 내가. 조금만 고민해보자. 조금만 고민해보고. 아우, 되게 비싸네. 사전 예약 혜택. 와, 맞다, 맞다. 사전 예약 혜택 좀 보자. 찾아서 보여줘. 랄프야? 그래, 이게 좋잖아.
to make a reservation? Yes, please. 외국인이랑 통화할 수 있어. 해외여행 갈 때 지리겠지? 이거 일본어로도 돼. Yes, I'm done. Thank you very much. Have a good day. 거의 실시간 번역이라서 거의 설국열차인 남국민수 목걸이 정도야, 기능이. 설국열차 남국민수, 냉국민수 목걸이 정도 기능이야. 이해 가지? 처음에 딱 그 만나가지고 그러잖아. 크리스 에반스 만나가지고 이제 내미 아니고 남이다 새끼야. 딱 누르면은 no 뭐뭐 남 name 남 그러잖아. 남궁민수 이러잖아. 사전 예약 혜택 좀 보자. 일본 여자 헌팅할 때 써야 된다고? 저는 그런 필요 없죠. 핸드폰 필요 없죠. 예. 가가지고 저는 바로 Excuse me. 하? 하이? 마크도노루 쿠즈 마크도노루 쿠즈노 이츠 니쿠즈 코로 반카이 시레 센본자크라 오니창 오니찬 바로 나오겠죠? 에. 바로 꼬시죠. 반가이로 예, 바로 만회로 꼬셔버리기 때문에 예. 사전 구매 혜택 파손 보장권 1년을 준다고? 리얼? 자식들 운영 아주 저기 영업을 잘하는구만. 길에 7월 11일부터 7월 23일까지 한정해서 정품 케이스 50% 할인 쿠폰. 정품 케이스 S펜 케이스를 이렇게 넣는구나. 수납을. 근데 정품 케이스는 의미가 지읒도 없지. 왜냐면 힌지가 보호가 안 되잖아. 폴드 제가 지금 3대째 쓰는데 이거 없으면 의미 없어요. 이거 없으면 의미 없어. 여기 힌지가 무조건 보호가 돼야 돼. 여기에 기스 있거나 그래버리면 AS가 안 돼요. 저건 혜택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아마 그 폴드 6 이제 범퍼 케이스가 나오게 된다면 힌지 보호도 되면서 여기다가 홈 파가지고 그 펜도 심을 수 있게끔 그런 버전으로 아마 나오겠지. 더 무거워지겠지. 빡세긴 하네. 제품 구매 시 사용하던 갤럭시 스마트폰을 반납하시면 폴드가 최대 110만원, 플립을 최대 80만원까지 보상해준다고? 그 위에 저 그 괄호에 적혀있잖아요. 밑에 회색깔 글을 보십시오. Z폴드5급 반납 기준이니까 나는 110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좀 적게 해주겠다. 그지? 해주긴 해준다는 거야? 내 폴드4인데? 폴드4 반납하면 해준다는 거야? 아니면 폴드5만 받겠다 이거야? 아, 해준다고? 그럼 되겠네. 아, 이거 저기 공항에서 광고 많이 때리더라. 갤럭시 스마트 태그2. 이게 이제 그 여행 자주 다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뭐 그리고 뭐 짐이 어디 있는지 뭐 못 찾거나 가방 어디 있는지 못 찾거나 그럴 때 이제 저기 GPS 심어져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캐리어라든지 이런 데다 딱 해놓으면 돼. 오토바이 키도 괜찮고 자동차 키도 괜찮고 뭐든지 갖다 붙여놓으면은 그게 어디 있는지 GPS상으로 떠. 난 네 개를 사가지고 에어컨 리모컨, TV 리모컨, 형
발이 없는데 발 달린 것 마냥 돌아다니는 애들 있잖아. 에어컨 리모컨이 제일 도망 잘 다니잖아. 어. 폴드4 몇 기가예요? 폴드4 이게 512기가일걸? 그럼 형 80만원. 80만원에 살 수 있다고? 80만원에 돌려준다고요. 아 80만원을 돈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그 아마 구매가에서 까주겠죠? 와 그러면은 180만원 정도에 살 수 있다는 얘기네? 반가이는 아니더라도?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시리즈 보고 있는데 그래도 플립폰 아니 근데 이게 존나 상술인 게 뭐냐면 왜 기존에 폰을 반납하는데 그 반납 비용을 자기네들이 이렇게 뭐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지만 결국 기존 폰은 내가 못 쓰는 거잖아. 그렇죠. 어. 헌집 줄게 새 집 다오도 아니고 헌집 주고 돈 100몇십만 원 줄 테니까 새 폰 다오. 어. 헌폰 줄게 새 폰 다오 이거네. 그래서 리퍼 해가지고 팔겠죠 또. 자식들. 요거도 좀 사고 싶다. 갤럭시 스마트 태그 요거 저 바이크 키 딱 해놓으면 괜찮긴 하겠다. 어 바이크 키에다가 딱 달아놓으면은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사가지고 하얀색은 저기다 달아놓고 저 뭐야 나 여행 갈 때 캐리어 요즘 해외여행 자꾸 다니니까 괜찮네. 그거는 일반 구매 사전 예약 하나랑 안 주는 거예요. 이거는 준다 두 개 준다잖아 임마. 그 구매일 보세요. 구매일? 다 준다고 이거를? 다 준대잖아 임마. 구매 개통 2024년 8월 31일 최초 통화일 기준으로 신청은 7월 27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신청을 하면 아, 위에 거 보고 계세요 지금? 준대잖아. 위에 링크 보고 계세요 지금? 어. 워치 7, 워치 울트라, 버즈 3 시리즈 완전 갤럭시맨이 돼버릴까 이번에? 갤럭시 저거 워치도 사고 저것도 사는 데야 세븐도 완전 갤럭시맨으로 돼버릴까 내가 갤럭시 버즈 3 프로 갤럭시 워치 울트라 30% 할인 쿠폰이니까 괜찮네 이런 것도 다 살 거면은 갤맨으로 될 거라면 삼맨 액세서리 30% 할인 쿠폰 3장 준다. 아, 이런 건 필요 없고 정품 보호 필름 1회 무료 부착 서비스 폰 사면 당연히 해주는 거고 유튜브 프리미엄 3개월 무료 체험 이놈 새끼들 이거 만 원도 안 하는 돈을 갖다가 명예 이미 명예 아르헨티나 시민이라고 이 자식들아 명예 아르헨티나인을 지금 뭘로 아는 거야 지금 알기를 어? 마이크로소프트 365 베이직 6개월 체험 이거 누가 쓰냐? 저게 이제 엑셀이랑 들어가 있는 거. 엑셀? 네. 근데 이런 거는 뭐 그냥 주면 쓰는 거지 그냥 모아진 국내 해외 디지털 매거진 3개월 무제한 구독권 이런 거는 뭐 듣도 보도 못한 서비스고. 일단 좀 구미가 당기는 부분은 스마트 태그 2를 준다는 거네. 두 개를 꽁으로. 그리고 요거 30% 할인 쿠폰 준다니까 완전 산맨이 돼버릴 거면 사는 게 나쁘지 않겠네. 이거 언제까지지? 사전 예약 혜택? 7월 말까지. 7월 18일까지 기간은 돈 깨나 깨지겠구만. 돈 깨나 깨지겠어. 오케이. 7월 18일까지. 얼 며칠 안 남았네? 네. 일주일만 딱 하네. 예약을. 아, 이 자식들. 아, 사는 게 맞겠지? 어. 사는 게 맞겠지.
사야겠다. 이제 내가 갤럭시 지금 저 폴드 2, 폴드 4란 말이야. 폴드 4라서. 아이 DC 애들이야 워낙 항상 뭐 부정 내뿜는 애들의 부정의 산물 아니야. 걸으면 돼. 내가 잘 쓰면 그만이라서. 유쾌 시켰니? 예. 혹시 왔나 문자? 응. 잠깐만. 1분 도착 예정인데 일찍 오겠죠? 오케이. 그러면은